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양이를 움직여보는 것을 해볼 거예요. 물론 이전 시간에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고양이를 움직이는 걸 알아봤죠. 물론 고양이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좌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전에 살펴봤던 것은 뭔가 우리가 고양이의 움직임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죠. 고양이한테, 앞으로 가, 뒤로 가, 점프 뛰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키보드에 있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화살표를 이용해서 고양이의 움직임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 게임이 정말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스크래치를 열고요. 여기 있는 고양이를 한번 제어를 해봅시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고양이를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단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앞에서 배웠던 건 뭐가 있었죠? 이게 있었죠.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그리고, 그쵸, 요것만 일단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클릭하면 어때요? 고양이가 앞으로 가죠? 그리고 요거 하나 더 가져오세요. 그리고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고양이가 뒤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새로운 걸또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이벤트를 클릭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클릭한 게 이벤트라는 것도 기억은 해두세요. 여기 클릭했을 때가 있죠. 예. 깃발을 클릭했을 때가 있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를 여기다가 착 붙이고, 여기에 있는 것을 클릭해 보면 뭐가 쭉 나오죠? 이것저것 많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가 되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저는 누르고 있는데 고양이가 앞으로 가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걸 갖다 붙이고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뒤로 가고 있죠? 자, 이겁니다. 어때요? 기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박수 치셔도 돼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스크래치가 아주 좋은 도구라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할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걸 이용해서 이렇게 고양이를 움직이게 하려면,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뭔가 우리가 고양이를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로 들잖아요. 예. 그 느낌. 예,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거, 아주 중요한 걸 배웠다는 그 느낌을 여러분이 잘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에서는. 배우느냐고 정신없어서 배우기에도 뭐, 그 다음 배울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꼭 필요했던 것을 지금 할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즐거움을 꼭 꼬박꼬박 느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양이를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고양이 말고 제가 다른 캐릭터도 제어하고 싶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데리고 옵시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강아지, 뭔가 기분 안 좋아 보이는 강아지가 있네요. 자, 이 강아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었던 블럭들이 없어졌죠. 다시 스프라이트 1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블럭이 있는데 강아지를 선택하니까 블럭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블럭들은 제가 지금 선택한 고양이에 해당되는 명령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양이의 X좌표를 10만큼 바꾸는 것이지 강아지의 X좌표를 10만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강아지의 좌표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이걸 선택해서 역시 강아지 역시도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를 하고, 그리고 이벤트로 들어가서, 자,
이벤트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 10만큼 바꾸는 것은 전진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화살표 그리고 후진은 왼쪽 화살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제가 키보드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모두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강아지를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는 강아지는 키보드 A와 D키를 이용해서 D키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 A키를 누르면 뒤로 가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강아지를 일단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D를 선택해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A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부터는 방향키는 고양이에게만 적용되고 강아지는 A와 D키를 이용해서만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고양이와 강아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각자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우리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2인용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가 각자 한 명은 방향키를 쓰고 또 한 명은 A와 D키를 이용해서 서로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뭐 강아지가 고양이랑 또 사이가 안 좋으니까 둘이 막 쫓아다니는 놀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이 고양이 또 강아지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를 두 개를 만들었을 때 각각의 스프라이트에 있는 이 명령들, 이 블럭들은 그 스프라이트에 해당되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각각 제어하는, 각각 명령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